생각해봐줘. 누구세요? 배달입니다. 아마 싹에 문 열어 얼른. 내 약 배달 안 갔다. 네. 아니 선우 씨 온다더니만 빨리 왔네. 이모님은 약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. 전 약 먹는 거 싫던데. 에? 그런 거 가냐? 네. 아니 이것이 무엇이다요? 컴퓨터입니다. 아, 컴퓨터? 컴퓨터라고요? 예, 김기준 씨가 주문하신 겁니다. 언제요? 오늘이요.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? 아니, 누구 방에 컴퓨터 있던데 또 뭐 컴퓨터다냐? 그러게요. 아, 좀 기다리시죠. 얼른 기준이한테 전화해봐라. 네. 어, 기준아, 나야. 무슨 컴퓨터야? 민영아, 내가 회사 일 때문에 필요해서 주문한 거니까 우리 방에 설치해달라고 해. 그런 거 아니지? 그런 거야. 그렇게 해. 아니, 이게 다 뭐냐? 아니, 기준이가 주문했다는데 시방 알아보고 있네. 그래, 알았어. 그럴게. 기준이가 뭐래? 회사 일 때문에 필요해서 주문했대요. 아니, 컴퓨터 있잖아.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.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다고 또 다른 컴퓨터를 들여놔. 아유 나온.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세요. 응. 예. 예, 올라가. 예. 아이고 참. 아이고. 아 약은 왜 안 와? 야 옥자야 저기 저 만두 좀 해 먹자. 만두가 먹고 싶다. 응? 예 알았네. 아이고 이제 왔는가 보네. 누구세요? 약 배달 왔습니다. 아이고 예 그러네도 기다리고 있었네요. 아니 뭘 그렇게 놀래냐? 아니 근데 이거 기준이 건데 왜 네가 먼저 게시하는 거야? 왜 그래? 게시라고 하셔서요. 게시지 뭐야 그럼. 예, 저 저녁에 저 만두 하기로 했으니까 내려와서 이모랑 빨리 준비해. 네. 너 집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? 상관 말라고 했지. 내가 전봇대로 콧구멍을 쑤시던 말든. 빨리 말하란 말이야. 안 들어갔다. 어쩔래? 나랑 얘기 좀 하자. 미장이에게는 관심 없다. 관심 없는데 맨날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냐? 별 얘기 아니니까 신경 꺼라. 그런데 너 왜 미정 씨한테 반말해? 그게 편하니까. 단지 그 이유뿐이야? 단지 그 이유뿐 아... 너 관심 많이 가져. 나 관심 없으니까. 누구세요? 인경아 나야. 미정이 언니? 어. 미정이 언니 왔어요. 고모님 저 왔어요.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? 잊어버린 말만 한 번씩 오네? 안녕하셨어요. 안녕 못했다. 인철이 때문에요. 언니도 알아? 어.
어제 오토바이 헐값에 팔고 들어왔다. 팔아요? 왔습니다. 저도 왔어요, 고모. 오빠, 미세현이도 왔어. 뭐라고? 야, 너 뭐 재지은 거 있어? 내가 무슨 죄를 져? 고모. 어서 오너라. 미정 씨 왔어요? 안녕하세요. 인철이가 미정 씨한테 뭐 재지은 거 있어요? 미정 씨 왔다니까 얼굴이 하얘지던데? 아, 아닌데요. 아니 근데 왜 미정 씨 왔다니까 얼굴이 왜 저렇게 되지? 내가 언제? 야, 너 웬일이냐? 그냥 그 고모님 뵈러 왔어. 잘 왔다. 이왕 음식 한 김에 다 같이 먹으면 좋지 뭘. 그럴 땐 수저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. 고모,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? 아이고, 네가 뭘 할 줄 알아서? 다 할 줄 알죠. 너 왜 왔어? 됐고. 아까 말했잖아. 고모님 뵈러 왔다고. 너 오토바이 불러온 거 아니야? 오토바이 뭐? 안 판 거 말이야. 너 하는 거 봐서. 너 말만 해. 응? 아니야, 기준아. 너는 일을 갖다가 얼마나 더 하려고 컴퓨터를 또 들여놓은 거야? 예. 저 작업할 일들이 좀 있어서요. 아니,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일을 갖다 집으로 가지고 와. 아, 시원한데 네 일을 집으로 갖고 오면 어떡해. 늦게까지 안 해요. 엄만 별 걱정을 다 해. 피곤하다. 너무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지 말어. 네, 안 그래요. 마음에 드니? 고마워. 생각지도 못했어. 근데 난 솔직히 싫다. 넌 일하고 난 자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. 며칠만 참아줘. 아 참, 너 오늘 일 많이 못했겠더라, 만두 빚느라고. 하나도 못했어. 왜 웃어? 아니야. 나도 웃음네. 이 나이에 이거 먹을란께. 아이, 그래도 나가 먹어볼랑마. 아, 누가 해요? 늦둥이라도 얻을지? 야, 많이 먹어. 애기, 약 먹어. 아니, 왜 얘가 일을 하고 있어? 너희 회사 일을? 아, 이제 원래 컴퓨터 도사가 인형이거든요. 그래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. 어머니, 저 약 먹었어요. 그랬니? 그래, 잘했다. 약 잊어버리지 마라. 네. 그래. 안녕히 주무세요. 그래. 도둑질하다 들킨 거 같은 거 있지? 괜찮아. 이렇게 넘기면 돼.